후보 봄의 전령사 도다리. 서울에서 신선한 도다리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. 와, 사람 진짜 많다. 꽉 찼어. 이미 가게하는 도다리를 맛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. 수없이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으니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쑥 다듬어요. 쑥이요? 예예. 보면은 쑥에다가 도다리 쑥국 끓여 먹으면 1년 동안 감기가 안 온대. 특히 이곳은 수족관이 있어 신선한 도다리를 사용하고 향긋한 쑥을 듬뿍 넣어주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. 봄에 꼭 먹어야 한다는 도다리 쑥국. 봄에 향기가 무심 풍기는 게 너무 맛있어요. 이제 봄에는 이제 도다리 쑥국 넣으면 열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식품 중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도다리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인데요. 간 기능이 약해졌다든지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기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향이 장난이 아니다. 쑥이 엄청 푸짐하게 올라가 있어요. 와, 아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아라, 저거 한 수저만 떠 먹으면 안 돼? 아 진짜. 쑥이 하나도 안 질기고 도다리 살이 그냥 입에서 녹아요. 너무 부드러워요. 도다리와 쑥에 진하게 우려낸 육수, 된장까지 더해주면.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 제철 별미로 그만이라고 하네요. 봄철 보양식 네 번째 후보